자, 오늘은 제가 멀리 한국의 남쪽 지방이죠. 광주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아주 귀한 분을 만나 뵙고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시는 한국의 역이민 그리고 살만한 내용이 있을지 또 필요로 하는 내용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광주에 내려와서 지금 현재 그 교편을 잡고 계시는 분과 함께 구독자이세요. 한번 제가 좌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에 있는 남부대학교에서 교양학부로서 교수를 하고 있는 조피터 성규입니다. 아, 네. 한국에서 그 영문 이름을 first name의 중간에 쓰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시나요? 조금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어떤 점을 불편하시던가요?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피터 조 교수라고 네. 하는데 네네. 학생들 첫째 수강 시간에는 전부 다 웃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발음으로 해서 불러라 하고 해서 지금은 모든 학생들이 피터 교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네. 또 영문으로 발음할 때는 피를 이렇게 발음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네요. 누군가 담아서 학생들도. 자, 그러면 제가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미국에서 동부 서부 중에서 어디에 혹시 사시게 됐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를 사시게 됐는지 언제쯤 미국을 건너가셨는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1994년 1월 1일 날 저희 자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네네. 저는 시카고 샴버그라는 곳에서 13년, 즉 2007년 6월까지 살다가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에서는 하시는 일이 회사 생활을 하셨습니까? 혹시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셨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가기 전에 서울에 있는 롯데 호텔, 인터컨티넨탈, 힐튼 호텔을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시카고에 가서 처음에 오해 공항에 있는 듀티프리 숍에서 근무를 하다가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쉽지 않은 또 장소인데. 네, 그러셨네요. 자, 그러면 미국에서 사신 기간이 벌써 10년이 넘으셨고 가족이 모두 같이 이민을 가셨는데 교수님만 지금 한국에 따로 들어오신 거죠? 자제분들은 미국에 계세요? 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미국에서 사시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정착이라는 시간도 충분히 되셨는데 한국에 다시 들어오시겠다라고 생각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미국에서 13년 살면서 자녀들 교육에 남들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호텔리어라는 꿈을 가지고 있어서 언젠가는 한국에 돌아가서 제가 전공했던 그 분야에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은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47세, 즉 우리 딸이 고등학교 졸업 때쯤 맞춰서 한국을 들어오게 돼서 서울에서 복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요즘에 소위 말하는 중년의 꿈. 중년의 꿈으로서 제2의 인생의 시발점, 처음의 스타트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막상 행동을 하기가 어려우시죠, 살다 보면.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결정을 하시고 한국에 들어오시는 그 과감한 결정을 하시게 됐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광주에서 현재 교편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미국에서 오셔서 첫 발을 다시 디디신 것도 광주이신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한 1년간을 근무하다가 광주에 있는 라마다 플라자 광주 호텔이 처음으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사 직책을 달고 오픈하는 과정에 있어서 직원들 채용까지 모든 것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이 한국 생활도 벌써 이제 10년 이상을 하시게 됐고, 자, 그러면 그 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사시는 동안에도 신분이 해결이 되셨을 텐데, 한국에서 오셨을 때에도 신분에 문제가 없이 스테러스가 지금 해결이 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편을 잡으실 수 있었겠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한국에서 살아오시는 지난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사신 기간도 10년이 넘고 한국에서 사신 기간도 10년이 넘는데 한국에서 사시면서 아, 이런 점은 참 좋더라. 살아보니까 그래도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좋더라. 아니야, 나는 살다 보니까 참 비유가 되는 게 많은데 안 좋은 점은 이런 것도 있어. 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저는 한국에 나와서 제일 좋았던 게 의료 서비스였습니다. 네, 의료 서비스요. 네. 5월 이후부터는 신분증 혹은 거소증을 가지고 병원을 가게 됐었는데, 네. 저는 사실은 미국에서 13년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아픈 적도 많이 있었지만, 네. 병원을 접하기 힘들었는데, 네. 제가 한국에 와서 거소증을 해결한 후에, 네. 병원을 빠르게
입출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메리트였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병원 문제가 좋다라고 이구동성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병원의 비교가 미국의 시카고하고 한국의 병원에서의 조금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를 뽑는다면 어떤 부분이 병원의 만족도가 한국이 높으신가요? 저는 평상시 고혈압, 고지혈증을 알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기저질환 가지고 계십니다. 네네.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이런 동네 병원 같은 경우는 입출입이 굉장히 자유스럽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에 있을 때는 항상 예약을 한 다음에 가기도 하고 또 그게 맞지 않으면 캔슬을 시켜서 늦어진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병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편하게 이용했던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네. 미국에 있을 때는 다른 과에 있어서 네. 방문하기에는 좀 어려움 좀 있었지만 네. 한국에서는 소통이 한국말로 잘 되기 때문에 네. 편안한 의사소통을 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병원을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교수님은 한국에서 살아보는 중년 이후의 삶이 가장 그래도 좋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의료 문제. 네, 꼽으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혹시 그 외에 또 있으신가요? 그 외에 있는 것은 대중교통의 편리성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카고도 사실 교통이 대도시는 괜찮지 않나요? 그때 당시에는 아니 너무 좋았지만은 네. 한국에서 지금 제가 이제 65가 되어 가니까 네. 혹시 제 승용차가 없더라 할지라도 네. KTX라든지 어느 곳을 가더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있어서 그런 강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교통요금도 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심야까지 이용할 수 있는. 네, 네. 그러면 혹시 다른 분들한테는 제가 참 여쭤보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 교수님은 미국 중년 이후와 전후에 미국에서의 삶이 반, 한국에서의 삶이 반인데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도 그리운 거는 미국 땅에서 이런 건 좀 그립더라.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것들은 좀 좋은 것 같았었다.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혹시? 제가 미국에 살면서는 가장 좋았던 것은 가족과 함께 지냈던 시간이 그렇죠.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제 전공이 호텔 경영 쪽이라 고객을 만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는데 미국에 13년 거주하고서는 회사를 끝나면은 바로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주말 같은 경우 보냈던 것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편안함과 여유로움. 네네. 그렇죠?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그런데 혹시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한국에 나오셔서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아예 난 못 살겠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한국에서 미세먼지 황사는 적응이 잘 되시나요? 자, 처음에는 시카고 맑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네. 언젠가는 또 갈 수 있겠지 했지만 익히 아시겠지만은 우리 광주 호남 지역도 황사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황사가 1년에 봄에 불어닥칠 때는 청정 지역인 그 미국의 땅이 많이 그리웠습니다. 그러셨겠네요. 자, 그 외에 그러면 의료 서비스가 가장 좋고 대중교통 요금이 적다. 그리고 이용하는 데에서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그 외에 느끼시기에 우리가 삶에 있어서 사실 요즘에 이제 K푸드, K컬처 하면서 먹는 문화도 참 많은데요. 네네. 그 외에 장점이 한국 생활에 있으신 게 또 있을까요? 네, 키다리쌤 영상 중에서도 언급되었다고 하는데 그 팀 문화에 대해서 그렇죠. 네, 언급하고 싶습니다. 네. 시카고는 팀이 보통 몇 프로를 놓게 됐었나요? 그때 당시 제가 살 때도 10에서 15%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게 금액에 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죠. TV 아직까지는 없는 문화에 속합니다. 네. 요즘에 MZ세대들은 TV를 놓자라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 입장에서 요거는 교수님 입장이십니다. 교수님 입장에서 요즘에 젊은 MZ세대들은 아, 야, 우리 대한민국도 기분 좋을 땐 팁 좀 줘야 돼 라면서 뭐 약간의 그 술 문화가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의 한 구석에서는 TV라는 게 조금 더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은 반대하시겠네요. 그렇죠? 우리 한국에는 아직까지는 팁을 주는 것을 저는 조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가 있는데. 예,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미국에서 택시 타면 팁을 주던 그런 버릇이 있었었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모르게 지역을 가면서 팁을 주던 게 있었는데 네. 나중에 우리 한국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지금 우리는 미국이나 다른 데처럼 팁 문화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가격도 많이 올라가지는데 팁까지 주면은 안 된다. 그래서 좀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공동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 교수님도 똑같이 한국에서 역이민을 사실 돌아와서 생활을 하시면서도 느끼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그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은 한국에서 미국에서 사시면서 유틸리티에 대한 부분, 사실 이제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40대 중후반에 와서 60, 70대까지 살면서 옛날에 젊었을 때 버는 것보다는 많이 못 버는데 생활비가 얼마나 들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죠. 왜냐하면 연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모아놓은 돈도 있으시지만 어쨌든 지출이 돼야 되는 건데 네네. 혹시 우리 교수님한테는 신뢰가 안 된다면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한 달에 한국에 생활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느낍니다. 물론 그렇죠. 예예. 서울에서 사시면은 문화생활비까지 포함해서 더 많은 금액이 포함되겠지만 광주 지역사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2,500에서 3,000불 정도가 있어야 문화생활까지 다 포함되고 렌트비, 유틸리티비 다 그게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돈으로 350만원, 400만원 선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지금 이중생활, 소위 말하면 이중 두 번의 생활을 하셨는데 중년에 한국에 다시 들어오시게 된 케이스고 지금 한국에서 중년 이후의 삶을 살고 계시는데요. 65세 소위 말하는 복수국적을 받으시게 되는 그리고 현재의 노인 혜택이라는 지하철 공짜인 혜택을 받으시는 시기가 가까워지시는데 한국에서 사시면서 이런 점은 중년 이후에 와서 적응을 하는데 문제가 없더라 아니면 이런 점은 중년 이후에 오다 보니까 조금 힘들더라. 이걸 좀 두 가지 점에서 관점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중년 이후에 와서 살다가 보니까 괜찮더라가 뭐가 있을까요? 참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한국에 40대에 와서 거소증을 받아서 현재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순탄하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니어분들이라든지 최근에 우리 한국에 오시려고 하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경제성장의 발전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시다 보면은 문화적 이질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은퇴하시거나 시녀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그리운 고향을 방문하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하지만 또 시간이 많이 거주하면서 느끼면서 자유로운 시간이 많다 보면은 무언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은 생각도 느끼실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갖는 게 우리나라는 옛날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텔 쪽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학교로 들어온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저도 미국으로 갔었겠죠. 그런데 지금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미국에서 나오신 분들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오실 건데 그 시간에 있어서 여행만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노후를 보내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오시더라도 시간이 있으면은 각 지자체의 일자리 센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광주 지역에서 객실 관리사 양성 과정을 맡아서 아,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경력 단절 여성 및 시니어분들입니다. 평균 연령대가 60에서 65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양성을 뭐 한 달 반 혹은 3주 과정을 거쳐서 호텔에 취업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라면 부지런하고
내가 제2의 인생으로 한국에 여기민을 와서 정착을 하고자 할 때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관공서 혹은 인터넷에 관련되어 있는 그 정부기관 혹시 또 이렇게 학교 기관을 통해서 홈페이지 그리고 열심히 찾다 보면 그래도 중년 이후에 내가 잡을 구할 수 있는 그 길도 있다라고 말씀을 혹시 해주시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각 지자체 일자리 센터 프로그램이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인기가 있는 도배사, 네. 기타 등등 저 같은 경우는 호텔 분야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호텔 서비스사 및 객실 관리사 이쪽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니어분들이 호텔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교수님은 그 중년 이후에 오셨으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분들도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미국에서 오신 다음에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하고 이 시간적인 혹시 그 갭, 그동안에 떨어져 있으셨던 갭, 혹시 공간적인 갭으로 대화상이나 술자리에서 아, 이 친구하고는 대화가 안 통해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져보신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있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푸셨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셨을 때. 제가 이 광주 지역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서울에서 학교를 나온 다음에 해외를 다니다가 후에는 이제 광주에 제가 라마드플라자 광주 호텔 이제 총괄 이사로 오면서 고등학교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네, 네. 하지만 지역이다 보니까 그 연고성에 있어서 자기들은 그동안 십몇 년, 이십몇 년 이렇게 끈끈하게 이어왔는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불쑥 나타나서 네. 그쪽에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네. 그동안 못 냈던 가입이 내라. 아,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부담이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특별 회원으로 해줘라. 네. 네, 행사가 있을 때만 네. 제가 회비를 내고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네. 또 제가 전공 분야가 호텔이기 때문에 네. 네. 고객 맞춤형 서비스 자세로 네. 호텔로 초대해서 네. 관리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네. 돈을 좀 많이 썼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은 그래도 그 베풀 수 있는 길이 있으시니까 친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을 주고 베풀 수 있는 그 대인 관계, 그 어떤 인맥 관계를 형성하실 수 있는 계기가 있으셨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한국에서 와서 적응을 할 때에 예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지인들과의 관계도 큰 무리는 인간 사회 다 똑같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관계를 진행하다 보면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혹시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주머니를 좀 많이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가장 큰 제대로 된 답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갑은 여의고 살아라 라는 얘기가 예, 통용이 되네요. 자, 우리 교수님한테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중년 이후에 오셔서 지금 현직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비해서 한국에 와서 보다 보면 한 집 걸러 한 집 외국 생활하는 가정의 가족 없는 집 없죠. 그리고 저만 해도 뉴욕에서 왔다 그러면 예전에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봤지만 요즘은 뉴욕에서 왔다 그러면 뉴욕 미국 촌놈 왔어? 이렇게 보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에 한국에 살아볼까 살겠다라고 오시는 분들한테 마인드만큼은 이렇게 가지는 게 좋겠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혹시 있으실까요? 권해주실 게.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07년에 한국을 와서 그때는 이제 글로벌화된 마인드가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은 한국도 모든 분들이 해외를 입출입이 쉬워지고 글로벌화된 마인드를 갖기 때문에 미국에서 왔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시카고에서 내가 오래 살고 시카고 이런 점이 좋더라 하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그럴 바에는 뭐하러 한국에 왔냐. 그렇죠.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오신 분들은 우리나라에 오면은 우리나라도 급속히 발전한 나라 중에 한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룰에 따르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아름다운 점 그리고 경제적으로 급속하는 분야도 있겠지만은 그런 점은 대화에 있어서 조금 삼가하시면서 한국 문화에 접해서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도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 호텔 경영 그리고 호텔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 포지션들 이런 거를 준비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나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 중에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혹시 아이디어가 조금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혹시 우리 교수님한테 이메일로 한번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도움을 혹시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공했던 분야가 호텔 경영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우리 중년 요객분들이 이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장 올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셨는데 물론 우리 뉴욕이다 SM의 구독자분들은 참 피곤하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우리 교수님 불편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 그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교수님한테 내가 이런 아이디어는 처음 들었다. 이런 길도 있는 걸 처음 알았다. 내가 이런 부분의 포지션으로 한번 진입을 하고 싶은데 궁금하신 분은 우리 그 영상 밑에 제가 우리 교수님한테 따로 연락을 하실 수 있는 공식적인 이메일 주소를 하나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교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내년 초에 복수 국적을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수 국적을 신청하려는 이유는 첫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게 복수 국적을 신청하는 게 가장 좋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쳐서 전 세계도 마찬가지겠지만 호텔 관광 분야에 학생들이 입학하는 경우도 적지만 수업을 하고 나서도 취업하는 쪽도 이쪽 분야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호텔 서비스사 및 객실 관리사 쪽으로 취업하는 쪽을 제가 맡아서 해보고 싶은 게 있었고요. 네.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사명감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미국을 들어가서 미국에서 시니어로서 호텔 잡을 파트타임을 가지면서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 즉 미국 호텔과 한국 호텔의 트렌드를 맞춰서 가교하는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 우리 한인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일이고 이민 1세로서 리더의 모습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일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쪽에 몸을 담고 계시거나 또 미국 쪽에 호텔리어들이 계신다면 연락 주셔서 우리 교수님하고 어떤 프로젝트나 앞으로 나아가야 될 2세들을 위한 좋은 방안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상의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날씨도 굉장히 더운데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수님 방에서 사실 오늘 촬영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오늘 땀을 흘릴 만큼 날씨가 더웠습니다. 그런데 고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수님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시고요. 좋은 모습으로서 우리 이민사회에 이런 프로젝트, 프로그램들도 많이 소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여생 어른 사실 정보를 줘 정직하게 말해줄게 진실만을 보여줄게 너에게 이어줄게 가치 있는 지식을 저기 뉴욕 기다리세 당신을 위한 신뢰의 채널을 의미해 우리의 작은 소리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이 세상에서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뉴욕 기다리세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내 속에서 생생한 신뢰를 만나봐 뉴욕 기다리세 당신을 위한 안정된 태풍 정대폭 내 속에서 생생한 신뢰를 만나봐 뉴욕 기다리세 당신을 위한 안정된 태풍 뉴욕 기다리세 정보 마음을 알려주는 뉴욕 기다리세 여기 와서 모두 함께 알아가자 상식과 지식 모두 쏟아지는 곳 여기 뉴욕 기다리세
너에게 전부 한게